자, 키움 모닝노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팀장님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원래 김서연 연구원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서상영 팀장님 여기 스튜디오로 들어오시니까 연예인 뵙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너무 긴장돼요. 네. 제 영혼이 좀 없게 느껴졌나요? 네. 아니에요. 저 사실 이제 우리 서영고 위원님의 그 리포트나 시황을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가요? 네. 아, 아, 예. 모르셨네. 아,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는데 오늘 저도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부조에서 빨리 일하라고 하네요. 저는 시장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가 반등할 듯안할때 역시나 혼조를 보였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트가 이제 어제부터 오늘 이틀간의 미국 S&P 500 기업들의 일중 차트입니다. 네. 첫날은 위협 분쟁 이슈가 발생을 했으니까 매물이 계속 나왔고 그러면서 끝났잖아요. 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미국 행정부가 관보에 10일날 대중국 관세 부과를 공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0일날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관세율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9일날 협상에서 타결이 되지 않으면 10일날 관세 부과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서 이 부분. 이건 뭐였냐면 백악관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백악관 브리핑에서 중국이 협상 타결 의지를 밝혔다. 발표하면서 툭 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이 부분은 중국 상무부가 관보에 그 관세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무부가 야 그러면 우리 보복할 거야라고 하니까 다시 매물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네. 전반적으로 협상에 대한 기대감,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장 막판 한 30분, 20분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매물이 쏟아졌어요. 이두 가지 요인이었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 결과를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가는 모습. 거기다가 인텔 CEO가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하락을 보였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장중에 인텔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근데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보다도 하회한 발표를 하면서 특히 이제 하반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칩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들이 약보합권 정도 움직였어요. 근데 인텔은 장 막판에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2% 넘게 급락을 했던 요인은 CEO가 우리 3년 동안 실적 1% 정도밖에 못 올라가 반도체 업황 별로 안 좋아. 향후 실적이요? 향후 3년 동안 네. 매년 1%한 자릿수 성장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매물이 나왔고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다른 것들 다들 뭐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들 때문에 거기다 반도체 업종 밀려버리니까 그쵸?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겠죠? 마이크로칩이라든지 인텔 이슈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 커브가 애플 부품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가이던스도 되게 좋게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장중 한때 5%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얘네들이 5G 쪽의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다.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상승했고요. 애플이 이 여파로 인해서 한 장중에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었어요. 이 스카이워크라든지 애플 부품주들도 다들 상승을 했었는데 장 막판에 매물이 나오면서 다들 이렇게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앞서서 이제 언급을 했었던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 지금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번 주에 타결이 된다, 아니면 완전히 부결이 되고, 또다시 협상 테이블이 나중에 마련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 주말 전에는 나오는 거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아무런 뭔가 좋은 액션들이 없으면은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관세가 10일에 일단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시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됩니까? 네. 아, 10%에서 뭐 25%로 올라가는 건 바로 적용이 네. 되는 겁니까? 3,250억 달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네. 향후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네. 이제 뭐 보고 받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몇 개월 걸리겠지만 10%에서 25% 올리는 거는 바로. 그래서 그 관보에 그 10%에서 25% 올리겠다는 게 네. 10일 날 그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점이. 전 또 어떤 기사에서 이게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유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약간 다른 협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봐서 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또 올려진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발등이 불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 로이터에서 단독 보도를 낸 게 있어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트럼프가 왜 갑자기 주말에 라이트하이저도 왜 갑자기 그거 했잖아요. 네. 그 관세 인상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 이거는 트럼프의 막가파 전술, 협상의 기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주에 협상안 초안이 나왔다는 그쵸. 거예요. 150페이지에 달하는 협상안 초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융개방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이 그거를 삭제를 시켜버렸다는 그쵸. 거죠. 삭제를 시키고 삭제를 시켰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니네가 뭔데 우리를 점검을 하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협상 초안 마련해 놓고 그 부분에서 그걸 삭제를 해버리니까 네. 트럼프는 그 전날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요인은 그 협상안 초안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봐야 돼요. 근데 중국이 갑자기 그거를 딱 들고 나와버리니까 화가 난 거죠. 근데 제가 트럼프라도 저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협상 타결 다 해놓고 초안까지 마련했는데 갑자기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라면 어떻게 될까? 야, 그러면 이번 협상에서 류어 부총리를 가고 뭐 중국 협상단이 갔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중국이 여기에서 그대로 이해를 가버리면 이거는 협상 타결을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10일부터 관세가 10%에서 25%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화 돼버린 거고 반면에 지난주에 협상 타결이 된 거잖아요. 일단 초안까지 나왔다는 거는 네. 협상 타결이 다 된 거예요. 미리 다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지난주에 했던 행동들을 뒤로 하고 그냥 뭐 그래 하자 뭐를 해버리면 극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도 높아지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중국이 일단 미국을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관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열어둘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긍정적일 수는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중국 증시가 좀 올라갔었고 우리나라 증시가 견전 흐름을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겠죠. 협상 타결이 될 경우, 협상 타결이 실패했을 경우에 어떠한 투자 전략과 어떻게 향후 시장이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자, 협상이 타결이 되면 일단은 반등을 줄 겁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히 있죠. 그런데 그 협상 타결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예견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잖아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중국 증시가 그 연초 대비 30% 넘게 급등을 했었고 네. 우리나라도 한 15% 정도 올랐던 요인들이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 아 그러면 이제 타결이 되고 나면 단기적으로는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곧바로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 수정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과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타결이 안 됐을 경우에 최악이네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10%에서 25% 올려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최근 들어서 좀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나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네. 투입 비용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가 되면서 미국 증시의 기업 이익은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차익 욕구들이 더욱 가파를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지난 10월 달에 하락 요건들 정도 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정을 본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많은 부분들에 반영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10% 빠지면 우리는 한 5% 정도. 그래서 지난번 20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도 높지는 않고요. PBR 0.8배 정도.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도 높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일정 정도 반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50 정도에서 2080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100포인트 정도는 하방 요인들이 높아졌다고 봐야 돼요. 일단 뭐 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5월 시장은 그 큰 기대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다음 주에 5월 18일까지 트럼프가 또 하는 게 하나 더 있죠. 자동차 관세. 자동차 관세 부과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자동차 관세 부과를 해버리면 이건 더 최악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2000포인트 미만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시장은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때 경기 바닥이 2분기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좀 딜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에 일정 정도 하반기의 경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관망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자면,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죠. 네, 그것도 좀 있고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별 흐름인데,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도 있지만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그동안 매수 차익 잔고를 매도로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뭐냐면 프로그램 매매를 좀 보면, 일단 연기금 쪽, 이거는 우정사업본부하고 국민연금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기금 쪽에서 차익 거래 쪽이 최근 들어서 다시 매도가 많았었는데 이게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금융투자는 매도를 할 거고, 그 차익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우정사업본부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매수입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돌이 생길 수가 있죠. 수급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더 격화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좀 더 증가를 해버리면 그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들이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어제처럼 테마성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트럼프의 유럽 이슈도 있지만, 일단은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거 5월 28일까지 이제 그때 리밸런싱이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어서 상당히 좀 5월 달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5월 말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게 그 전제 조건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되면 그렇지 않으면 좀 부담이 된다라고 좀 알겠습니다. 자, 지금 5월 9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5월 나머지 날들이 참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부결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결이 되길 하는 바람 가져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 키움 모닝노트 이 시간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